네, 지난 85년이었죠. 히야라는 노래로 가수 활동을 처음 시작한 이승철 씨가 올해로 벌써 데뷔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이승철 씨는 20주년을 기념해서 리메이크 음반을 발매하고 지난 주말에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네, 이 콘서트장에서 20년이 흘러도 지치지 않는 이승철 씨의 열정적인 모습 함께 보시죠. 천연주 기자입니다. 이승철은 사랑을 고백합니다. 20년간 함께해온 음악에게, 그리고 팬들에게. 이곳은 이승철 20주년 기념 서울 콘서트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입니다. 벌써 어느덧 20년을 맞이해서 콘서트 갔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가 공연 티켓을 얼마에 팔고 공연 티켓이 얼만큼 예매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4일 전부터 이제 예매율 1위를 했다고 그래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한 가수의 20년이 된 역사를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은 제 본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영광이고 그래서 함께 멋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기분이에요. 이승철은 마지막 콘서트 히야 등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해준 히트곡들로 콘서트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트로트 무대,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어깨를 들썩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승철 콘서트의 매력, 엄마와 딸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통통한 외모, 음악이 질리지 않고 항상 들어도 너무 좋아요. 맞아요. 우리 딸하고 딸이 좋아해서 같이 왔고 원래 음악도 좋아하고 또 이승철 씨 노래가 좋은 곡이 많잖아요. 가창력, 목소리. 요즘 가수들은 그냥 왠지 겉으로 보이는 매력이 있는 건데요. 이승철 아저씨는 왠지 그 속 안에는 그 자기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승철은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지난 9일 발매한 음반 A Walk to Remember 수록곡들을 열창했습니다. 음악을 시작할 때는 그냥 이기적인 마음으로 시작했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그냥 단지 내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은 신이 그 책임을 내려줬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신의 어떤 저는 불교 신자지만 신의 계시나 어떤 지침을 이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 노래로서 희망과 용기와 꿈을 줄 수 있는 일단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마음도 가지고 좀 많이 틀려졌죠. 무대 위를 뛰어다니는 황제 이승철. 이승철은 팬들에게 라이브의 황제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전혀 무게를 잡지 않습니다. 그는 각종 쇼프로에 출연해 한참 어린 후배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 중견들의 하나의 돈보기를 좀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사실은 오락 프로를 많이 나가서 대중 가수가 요즘 트렌드와 맞춰서 같이 부흥해서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일단 반드시 내가 나 멋있게 무대에서만 노래할 거야 이것이 아니고 중견 가수가 후배 가수들과 그 다음에 대중들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자리가 요즘 트렌드는 오락 프로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를 반드시 등한시할 필요가 아니라 그 프로 오히려 잘 이용해서 저를 모르고 그리고 좀 더 그 저한테 거리감이 있고 카리스마라는 그 벽이 팬들과 약간 거리감을 두게 만드는 것을 없앨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잘 이용하면 콘서트는 팬들과 함께 축하 촛불을 끄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함께하고 싶고요. 끝곡으로 이 노래처럼 정말 정말 여러분 사랑해요. 까지 노래하고 싶다는 이승철. 그는 오는 2015년 다시 함께 모여 30주년 촛불을 함께 끄자고 팬들과 약속합니다. YTN 스타 천현주입니다.